보험료 할인 특약 가입하셨나요? 할인 특약이란 암보장처럼 일반 특약과 달리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료 할인 혜택만 추가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보험 수급권자 할인 특약. 실손의료 보장이 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약 5% 정도 할인받을 수 있으며 증빙 서류로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 우대 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지 않는 계약 중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게 적용됩니다. 증빙서류로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약자 할인 특약. 보험 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가입 당시 보험회사의 정보 확인을 요청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할인 특약.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1%를 할인해주는 특약으로 현재 새로 가입하는 상품은 자동이체 할인에 대한 부분이 폐지되고 있으니 자동이체 할인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험료 할인 특약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보험 가입 시 할인 특약과 혜택 대상을 확인 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